다시 한번 더 와볼게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했을 때 여성분들, 남성분들이고 우리 여성분, 남성분들이고 지금 좀 더 스웨이 양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뭐 컸으면 좋겠다고요? 갈비뼈가 여기까지 있나 봐요. 요 파트가 지금 보시면은 골반으로부터 갈비뼈 파트까지가 좀 더 다시 스웨이 양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틀리는 게 나아요. 많은 분들께서 안 틀리려고 안 하거든요. 안 틀리는 것보다 해서 틀리는 게 나으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먼저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 할 때 왼쪽 파트 이 파트를 더 많이 써주시고 또 왔을 때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 더 많이 써주시고 또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 할 때 더 바디를 써주시고 또 내리고 드라이빙, 로테이션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계속? 저 계속 쓰고 있다가 해야 되고 드라이빙, 로테이션 또 뭐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끝내고 드라이빙, 로테이션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드라이빙 또 계속 뭐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도 남성도 가능하죠?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희씨 남성분들 좀 더 많이 마음껏 준비하시고 시작.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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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빙 로테이션 스웨이. 아우 감사합니다. 와우 잘했어요. 아까는 제가 입이 안 풀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뭐의 양이? 저 수의 양이 훨씬 더 되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스웨이와 빅서클과 스웨이하고 빅서클 막 3D 다이멘션 이런 거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 어딘지 아세요? 아세요? 잠시에 찾아뵈요. 네, 잠시에 제가 파티 때 꼭 찾아뵐게요. 네,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가장 특화된 선생님이 우리 김기현 박예란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애연권 등록하셔가지고요. 근데 정말 우리 김기현 박예란 선생님이 선수로서 뛰고 있을 때 그러한 움직임들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또 매료가 되셔서 또 여기 스튜디오 와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저 지금 할 얘기가 지금 막 이만큼 생각나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 30분밖에 없어요. 이제 없어. 지금 아까 시계 봤는데 1분 남았어. 그런데 지금 아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거에서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엑기스만 설명드릴게요. 네, 더 지나면 안 되죠. 맞죠? 더 지나면 안 되죠, 기환 쌤. 5분 정도 더 돼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지 여러분들은 제 수업 듣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5분 안에 지금 뭔가 되게 특별한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대구에 파티 가고 대전에 파티 가고 지금 어제도 파티 가고 오늘도 파티 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수들이 불러대. 그래서 파티를 막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오늘 배운 거를 써먹지 못하겠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린 정말 정제된 이거를 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와주세요. 이제 가까이. 저 주위를 쭉 둥글게 감아주세요. 제 주위를. 쫙 감아. 더 가까이 와도 돼요. 더. 오, 그만. 네. 좀만 더. 아, 괜찮아. 괜찮아.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짧게 저 요 정도면은 되게 넓은 거예요. 네, 파티장 갔는데 제가 네, 파티장 갔는데 여기 가니까 저기서 오고 있고 여기 가니까 저기서 오고 있고. 예, 네,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면 첫 번째
여성을 걸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을 여기서 이제 중상급. 비길 때까지 기다려. 안 갔는데? 잠깐. 그렇죠.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려. 그렇죠.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동을 뭐 해놔야 된다고요? 걸어놔야 돼요. 그럼 시동 걸면 전기차는 아니어도 요즘 내연기관 차는 진동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차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왔을 때 내 허리 축에서부터 지금 계속 여성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면요? 내가 갈 곳을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일로 또 이따가 다시 일로 가야겠구나 저기 갔구나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했죠 어디가 늘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뼈 없는 데 그렇죠 저 뼈 없는 데가 늘어나야 돼요 뼈 없는 데가 안 늘어나면은 이 시동 자체가 뭐 한다? 꺼져 있다 오늘 꼭 사용하셔야 돼요 남성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럼 마찬가지로 남성이 하고 있으면 여성분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해서 끝까지 누구를? 남성. 그렇죠. 남성이 지금 우리 혜란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 있으면은 제가 주는 거 같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스트레칭. 오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일로 갔다가 여기 오시면은 또 왔다가 지금 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라이트 트랜지도 해보고 또 체크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혼자 체크하고 얼굴 뚝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론데도 하고 몸 움직이고 몸 움직였다가 또 왔으면은 계속. 그렇죠. 이거를 하고 계속. 재밌어. 그렇죠. 지금. 이래야 재밌지 파티. 그렇죠. 아시는 분이셨어. 에이, 뭐 댄스 아는 분이셔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되게 그거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저도 한 지금 이 제의를 받고 한 달간 고민했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뭘 수업해드려야지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파티를 다녀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남성분들께서 더 몸을 근데 스윙 댄스잖아요. 스윙 댄스다 보니까 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무게 중심 더 포워드에 있어야 돼요. 여성분 남성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자고 여기 쓰면은 여성이 느끼기에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남자 뭘 하려는 것 같은데 뭐 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또.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척추를 무슨 밸런스에 더 달라고 했어요? 포워드 밸런스 그렇죠. 포워드 밸런스. 그럼 이제 여러분 많이 배우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하세요. 포워드 밸런스. 오케이. 됐어. 나 오늘 딱 배운 거 다 하고 있어 지금. 배운 포워드 밸런스. 해야지. 그럼 지금 보시면은 자꾸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여성에 계속 데미지 주고 있죠.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어디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면요. 그러니까 척추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론트, 그러니까 이 앞쪽은 여성에게 터치하는 파트가 아니라 등 뒤를 통해서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죠. 제가 이거 상술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은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기만자세 왔으면은 그러니까 여성을 할 때, 여성을 리드할 때 제일 좋은 리드는 뭐냐면요. 직접적이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직접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여성을 내가 간접적으로 해서 리드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몸을 리드를 하더라도 끝까지 이 여성을 이 안에서 갖고 놀고 계시고 움직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리드하더라도 잠시만요. 해도 몸이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도 제가 여성을 지금 이렇게 짚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체를 통해서 여성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하다 보면 여기가 서 있게 되면 제가 여기를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여성이 지금 찢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체 고관절과 무릎을 통해서 바꿔주셔야지 이렇게 몸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알겠죠? 네. 네, 이제 잠시 이제 다시 자리 잡고 근데 여기 좀 있다가 이제 분명히 오늘 파티하면 저를 찾아오실 거예요, 다들. 그러겠죠?
네, 저 짝은 제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파티 때 같이 쳐드리고 할 테니까 더 여성분들은 저한테 더 중심을 주려고 해주시고요.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절대 여성을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이게 아니고 더 간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저의 수업을 도와주신 우리 장혜란 선생님께 짜자 인사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모든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많이 배우셨나요? 네. 한 시부터 또 이것도 좋은 거 배우신 거 써놓을 기회도 있으니까.